요, 네. 두리둥둥둥둥 깨갱 맥갱 맥갱 시작. 두리둥둥둥둥 깨갱 맥갱 맥갱 오롤롤롤롤 상사 어디요. 오롤롤롤롤 상사리요. 아니 상사 어디요 여 이때요 시작 상사 어디요 여 상사 어디요 오롤롤롤롤 상사 어디요 상사 뒤요 상사
곳이라. 신살이 비친 곳이라. 상사 소리를 매기러 건디. 상사 소리를 매기러 건디. 각기 저조홍 거리고. 각기 저조홍 거리고. 더불어 엉거리네. 더불어 엉거리네. 그 음을 못 잡냐면 우리가 보통 시작할 때 거리네 이게 이제 본음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라지라. 이제 우리 남도 민요는 거의 저기가 라예요. 저기 기본음이 라. 라. 그러니까 개면조라 이 말이지. 란데 이제 디지 저기로는 우리 개 이름은 디인데 그게 라야.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사도에서 글로 올라가거든. 미라 도시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라라라 라시도 도 이렇게 해갖고 이게 3도로 된 거야. 3도 위로 올라간 거야. 그래서 시작을 하니까 이제까지 하고 너무 이질적이잖아. 거리네요 거리네요 하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사도체계 다다 이렇게 됐다가 야 이렇게 하니까 다다 야 하니까 금이 3도 위 음을 내서 시작을 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야. 이제까지 이런 시작이 없었잖아. 그래서 어려워. 뭐 말인지 알죠? 응? 그 꺾지 않고 그냥 바로 3도 위의 음을 내버리는 거야. 꺾지도 않고 여야 이렇게 하고 진행이 되네. 그러니까 색다르게 느껴지고 금을 못 잡아. 왜냐 이 임체계는 이 음체계는 우리가 익숙치 않아.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막 딴소리가 나와. 근데 그 딴소리가 나온 건 그만큼 우리가 충실하게 남도민요에 젖었다는 결과야. 그래서 이게 루틴하지 않은 거지 시작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할게요. 두리둥둥 이게 이제 본음이야. 두리둥둥 둥둥 깨갱매갱매갱 이렇게 사도로 내려갔어요. 두두 라에서 라에서 미로 내려간 거야. 시작. 두리둥둥 둥둥 깨갱매 상사 어디요? 어롤롤롤롤 상사 어디요? 여여여여여 여 시작 여 하루 상사 뒤여 여보시오 동부님네 이내 말을 들어보소 남도민요로 가다가 얘는 판소리 음계로 간 거야. 남도민요 중에서도 판소리 음계로 간 거야. 왜냐면 얘가 판소리 삽입되어 있잖아. 여보시오 할 때도 판소리 같지. 그치, 그 판소리 같지. 당연히 그런 음을 나오는 것은 판소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춘향가 중에 나오잖아.